강동우 백혜경의 성약의 정석.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성교육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사실은 거의 이 천여음악에 대한 어떤 오해? 네, 걱정스러운. 신화적인 이 오해가 네. 있죠, 신화적인 오해가.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천여음악이 뭡니까? 그죠? 제일 우리 어린 PD님. 네. 네, 천여음악이 뭐예요? 여자의 첫 성경험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질 안에 있다고. 질 안에? 아, 어디쯤에? 예, 네, 아, 이전 방송을 열심히 안 들으셨네요. 일단은 천여막의 위치부터 알아야 되죠. 천여막은 여성의 질 입구에 있는 조직인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입술이 있는데요. 입술이 이제 입구라 치면요. 그쪽에서 약간 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신데, 예. 물갈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오리 물갈퀴 보면, 예. 이렇게 닭하고 오리의 차이점이 물갈퀴가 이렇게 우리는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 사실 천여막의 그 이름 자체가 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그 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갈퀴처럼 이렇게 사실은 여성의 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물갈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멍이 전체가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구멍이 전체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사실은 경계도 살짝 불분명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이제 질을 구성하는 이제 입구 쪽에 연부 조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거의 뭐 티가 잘 안 나는 조직이에요. 어떤 이제 구조체는 천여막이 여러 가지 형태거든요. 뻥뻥뻥뻥 작은 구멍이 뚫려서 거기로 생리혈은 나오지만 아주 얇은 피부 조직이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굉장히 희귀한 거죠. 네, 희귀한 거죠. 경우에는. 거의 있는 게 약간 입술 끝에 이 조직이 약간 달라붙어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질 상태보다 이제 질은 삽입성이라면서 우리가 과하게 열리잖아요. 열릴 때 약간 근육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걸 따라가지 못한 조직이 터지는 거죠.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천여막이 있는데 그럼 첫 성애할 때는 대부분 출혈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천여라 치면 한 번도 성경음이 없어요. 네. 그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성경험 때 정말 여성이 출혈이 되는 비율 이것도 스터디가 돼 있는데 그 스터디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비율이 너무 이게 이 베리에이션이 심해 가지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30%가 출혈이 있다. 네. 어떤 스터디는 70%가 있다. 그러니까 30에서 70%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사실 이런 연구라는 게 계속 비슷한 값이 좀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게 폭이 넓어가지고 사실은 전혀지만 전혀막 출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첫 성인 때 그 가운데 PD님은 첫 성인 때 여자친구가 전혀막 출혈이 있었나요? 예. 정말 한 방울 정도 비쳐서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처럼 우리 코피 줄줄줄 새듯이 그렇게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예. 예, 말 그대로 이 천여막이 예. 그 첫 성 경험을 했을 때만 깨지는 건가요? 그 전에는 그럴 일이 없네. 아, 많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왜 첫 성행위 때 출혈이 없는 경우가 있냐면 사실은 그 조직은 질긴 조직이 아니고 막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약간의 흔적이 있어도 출혈이 안 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진짜 완전히 막힌 막이에요. 그러면 생리혈이 못 나오기 때문에 초경기,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치면 고학년 때쯤 이미 생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돼서 병원을 오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거의 많지도 않고요. 대체로는 성장 과정에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좀 이렇게 행동이 조금은 강한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조금씩 열리죠. 그렇죠. 뭐 스트레칭 한다고 이제 다리 찢기를 한다든지
그럼요. 뭐 자전거 타거나 뭐 승마라든지 사실은 이제 서양 이렇게 쪽 같은 경우에 생리대를 거의 템폰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행위 성관계에 의해서보다는 성관계 이외에 다른 원인들로 이제 천연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죠. 네. 네. 제발 첫 성행위에서 분명히 본인은 순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출혈이 안 나왔다고 그걸 여자친구를 욕하는 거, 아내를 또 욕하는 경우는 정말 한심한 남자들이고요. 한심한 남자만큼 우리나라에 또 한심한 여성도 있어요. 예, 물론 뭐 뭔가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천연막을 다시 만드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광고도 많고 그걸 또 유도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예, 본인의 일종의 콤플렉스죠. 내가 과거 경험이 있으면 일부 남성들은 예, 병원에 문의를 합니다. 여자친구는 처녀라고 했는데 첫 경험인데 출혈이 없다.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물란한 것이 아니냐. 굉장히 많은 마치 그 천연막 출혈이 없다고 자기 여자친구를 굉장히 몸이 더러운 여성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남성은요, 본인은 손이나 성기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자유를 해오거나 또 뭐 친구들하고 뭐 이상한 업소에서 경험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그런 건 당연한데 여성들에게 그 가혹한 경험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좀 무섭죠. 천연막에 대한 집착이나 네. 이제 잘못된 오해 자체도 그 반대급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성적으로 네. 보수적인 척하지만 한편으로 그 이중적인 굉장히 좀 문란하고 네. 이런 면들이 있죠. 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 이중잣대인 거죠. 내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특히 남성 입장에서 나는 성경험을 많이 하거나 이건 상관없는데 내 아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내 여자친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중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제발 첫 성의 때 출혈 또는 첫 성의 때 느낌이 좀 없거나 이럴 때 상대 여성의 순결 문제를 거론하는 것처럼 못난 남성이 한국에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천연막과 관련된 오해 그리고 첫 경험에 대한 오해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성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지식, 성정보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성지식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한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